안녕하세요, 김태비입니다. 매주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에픽 무료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고 개인적인 플레이 소감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개 게임이 배포됐는데요. 그래서 플레이 리뷰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이제 스틱이 투 더 맨, 이게 이제 3 게임 중에서는 유명세로 보면 가장 밀리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시 연도도 가장 오래되긴 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출시됐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가 아닐 경우 판매 금액은 8,000원 정도입니다. 게임을 설명하는 그 내용에는 안전모 테스터 레이가 기괴한 사고 후 깨어나자 머리에 이제 핑크색 손이 하나 달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을 게임으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 이게 2013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면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제 스틱이 투 더 맨, 스틱이 뭔가를 붙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가 종이를 잘라놓은 듯한 그런 그래픽이 낯설지 않고 굉장히 친근합니다. 희한하게 친근한 느낌을 많이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이나 뭐 내용이 약간 병맛입니다.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근데 게임은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영어를 알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게임이 저는 처음에 아케이드식으로 그냥 점프 뛰고 뭐 손 이용해서 뭐 몬스터들 때려잡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손 때문에 다른 그 캐릭터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읽고 얘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런 거를 또 구해가지고 얘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퀘스트나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나와 있는 손이 이제 핑크색인데 그 손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각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거 굉장한 능력이죠. 보통은 이제 뭐 기괴한 사고가 나서 초능력이 생기면 뭐 날아다니거나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이런 기능이 생기는데 얘는 희한한 희한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예. 손이 나오는. 이 게임은 단점이 일단 저 영어 독해가 좀 가능해야 됩니다. 게임 진행상 NPC들을 만나서 NPC든 뭐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를 만나면 그 생각을 읽고 걔가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걔한테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영어 대사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 독해가 불가능하면 게임 진행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로 이렇게 눈치코치 해가지고 영어 몰라도 찾아다 줄 수는 있는데 조금 오래 걸리겠죠. 영어 독해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재미진 게임이긴 합니다. 그래픽도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런 병맛 캐리 절대 촌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게임 그래픽이 7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촌스럽지 않고 플레이어에게 몰입감을 주는 그런 그래픽입니다. 편안한 그런 그래픽이죠. 영어 독해가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100% 추천, 영어 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한테는 추천 30%. 게임은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은데 창의적이고 굉장히 신선한 느낌의 그런 게임인데 영어가 안 되면, 영어 독해가 안 되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게임을 클리어까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또 영어 독해가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진행이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예. 이번 주 무료 게임 리뷰 스틱이 투 더 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